2020 시즌 K리그 테크니컬 리포트가 손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월드컵이나 챔피언스리그 같은 큰 대회가 끝날 때마다 주최 측에서 발간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선수들의 움직임은 물론이고 대회 경향과 축구의 흐름까지 알 수 있는 테크니컬 리포트입니다. 한국 프로축구연맹도 2016 시즌부터 시즌 종료 후 K리그 테크니컬 리포트를 매년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나왔는데요. 지난번과는 많이 다릅니다. 디자인이 시원시원하고 보기 편하게 된 것은 기본이고 아주 큰 변화도 있습니다. 일단 기존의 경기위원회를 확대 개편해서 새롭게 출범한 연맹 기술위원회 TSG가 발로 뛰면서 팀을 분석하고 감독을 인터뷰했다는 겁니다. 리포트 구성도 알찹니다. 2020 시즌 주요 득점 방법과 전술 트렌드 등을 소개한 시즌 리뷰, 팀별 전력 분석 리포트, 부가 데이터를 활용한 퍼포먼스 인사이트 등 크게 4개의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퍼포먼스 인사이트인데요. 중요한 기록을 부분별로 모아서 모든 팀을 열거하는 방식입니다. 12팀 중에서 우승팀만 황금색으로 표시해서 리그 경향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 예로 전북은 점유율과 패스 숫자 그리고 성공률은 3위인데요. 키패스와 크로스 시도 그리고 드리블에서는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크로스 성공률도 2위이죠. 전북은 과감한 침투 패스와 활발한 크로스 그리고 드리블로 2020 시즌 K리그를 선도한 겁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팀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포항입니다. 포항은 올 시즌 최다 득점 팀인데 슈팅을 많이 한 게 아니라 정말 원샷 원킬로 꽂아 넣었습니다. 슈팅 5.1개당 1득점이 나왔는데요. 2위 울산은 6.3개당 1득점을 했습니다. 최하위 서울을 보면 이 차이가 극명합니다. 서울은 슈팅 12.4개당 한 골을 넣었습니다. 광주가 투자 대비 좋은 성적을 거둔 이유도 여기 나와 있는데 광주는 효율적이고 정말 단단한 축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단하게 수비하면서 빠르게 역습하고 펠리페의 공중 제공권을 적극적으로 이용한 건데요.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좌우 측면 간격이 49.1m밖에 안 돼요. 그런데 좌우 간격이 가장 넓은 서울 53.4m입니다. 서울이 올 시즌 실점 정말 많았던 거 아시죠? 부산이 강등당한 이유도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 수비적으로 정말 좋지 않은데요. 좌우 측면 간격이 52.7m인데 가장 넓은 쪽에서 3위입니다. 근데 가장 좁은 광주와는 3m 이상 차이가 나고요. 최종 수비와 최전방 공격수 간의 간격은 44m로 가장 좁은 대구와 5m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TSG 평가에 이 부분이 나오는데요. 부산은 단조로운 플레이를 했고 호물로의 컨디션에 따라 팀이 달라진다. 수비에서는 밸런스 커버 능력이 불안하고 인터셉트도 가장 적다.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 승격팀이 살아남으려면 결국 수비를 잘해야 되는데 수비도 못하고 공격적으로도 호물로에게 의지한 결과 아쉽게도 강등당했다는 것을 이 책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큰 변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한국프로축구연맹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웹버전이 업데이트된 겁니다. 핸드폰에서도 쉽게 보실 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 웹버전이 나오긴 했는데 이렇게 가로로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세로 판형으로 나왔고 가장 특별한 건 웹버전에서 바로 영상을 보실 수 있다는 건데요. TSG가 선정하고 편집한 영상을 웹버전에서 바로 플레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우에파와 픽파 테크니컬 리포트를 보고 기사를 정말 많이 썼는데요. 올 시즌 K리그 테크니컬 리포트는 정말 이게 못지않습니다. 올 시즌 K리그는 코로나19에도 잘 버티면서 시즌을 잘 마무리했는데요. 시즌 뒤에 내놓은 보고서도 친절하고 매우 새롭습니다. 연말 연시에 축구가 그리운 분들은 테크니컬 리포트를 보십시오. 정말 재밌습니다.